desnudo y sin aliento. Arando un mar desierto y sin amor. Cuando pensé que mi alma había muerto, llegaste tú. 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가슴 떨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 수능시험에서는 특히 문제지 확인에 신경 써야 한다는데 주의할 점들을 박수인 기자가 설명합니다. 대입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고3 교실. 수험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얼굴에 걱정과 흥분이 교차합니다. 긴장하면 더 생각이 안 되니까 마음 비우고 그냥 노력한 만큼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좀 아쉽기도 하고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제자들을 시험장으로 내보내는 선생님들은 응시생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특히 내일 수능시험에서는 국영수 과목이 A, B 두 개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홀수형과 짝수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어의 A형인가 B형인가 그다음에 탐구의 1선택 2선택이 맞는가를 확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는 진유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흑색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도 휴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와 도시락은 평소 먹는 음식으로 간단하게 준비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험표하고 신분증은 반드시 입고 갈 옷이나 가방 속에 놓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광주에서는 21,700여 명의 수험생이 38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고 전남은 63개 시험장에서 19,300여 명이 수능에 응시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